안녕하세요, 마디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썸네일에서 보셨던 이미지가 이렇게 조각조각조각조각 나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같이 한번 포토샵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굉장히 쉬워요. 알고 보면 뭐야 저게 다야?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자, 그럼 포토샵으로 같이 한번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앞에 지금 포토샵을 보면은 흑백 이미지에 굉장히 고해상도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지 작업할 땐 항상 여러분들이 고해상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이미지가 흑백이니까 우리가 컬러로 좀 바꿔줘야 돼요. 상단 필터에서 뉴럴 필터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서 컬러라이즈 선택해줄게요. 그러면 포토샵 AI가 자동으로 컬러를 이렇게 삽입해줍니다. 간단하죠? 물론 세세하게 컬러를 더 설정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강의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OK 누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너무 자연스럽게 컬러가 삽입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옷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라디언트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들어가서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좌측에서 사각형 도형 선택합니다. 대충 하나 이렇게 쑥 그려봐요. 자, 사이즈 와이드 값 70, 세로 값은 어차피 이렇게 길게 쭉 길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길게 쭉 해주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스트로크가 있을 거야. 스트로크 클릭, 라인 색 빼주고, 필 색깔 검은색으로 일단 설정해주고, 좋아, 확대 좀 해볼까. 확대 좌측에 탁 붙여요. 그다음 Alt Shift 드래그로 몇? 이렇게 40 정도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도형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Alt Shift 드래그로 또다시 40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이 작업을 먼저 한번 쭉 다 해줄게요. 자, 이렇게 제가 사각형 도형을 바닥에 쫙 다 깔아봤어요. 그럼 레이어가 이만큼 생길 거야, 그쵸? 자, Shift 누르고 레이어 만든 거 도형만 전체 선택합니다. 컨트롤 알파벳 E를 눌러서 이미지화를 시켜줍니다. 자, 인물 이미지 레이어 선택합니다. 컨트롤 J로 하나 복사할게요. 그대로 위로 올려줍니다. 이게 Alt 눌러보면 어때?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변하죠? 화살표로 클릭해줍니다. 그럼 클리핑 마스크가 들어간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줍니다. 여기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설정해줄게요. 자, 이미지 선택된 거 살짝 좌측 옮겨볼까? 어때? 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M을 눌러줍니다. 약간의 톤을 살짝 올리고 여기는 살짝 내려서 조금 느낌을 잡아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OK 한번 눌러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어때? 우리가 그렸던 도형이 이렇게 우측에 띡띡 검은색 바로 보이는 거 볼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지가 움직여서 그려요. 이렇게 좌우로. 그래서 지금 이 끝에가 살짝 보이는 건데요. 요거는 뭐 딱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었던 도형 레이어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서 화살표 한번 선택해 줄게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쭉 해서 요거, 요것만 선택해서 딜리트로 예스에서 날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러면 우리가 오늘 하려는 효과가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포토샵을 가지고 굉장히 쉬우면서도 재미있는 효과를 같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간단한 포토샵 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